에베소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책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영원한 계획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재조명해야 될지 특별히 그래서 In Christ,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소속 주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후로 가게 되면 그게 대한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영적 무기들이죠. 또 기도이죠. 또 성령의 역사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정돈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지역 한 교회만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회람성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1장 1절에는 에베소라는 단어를 뺀 사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나중에 회람으로 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아마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되고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삶 가운데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귀중한 소중한 그런 책이고 아마 공부하시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열매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담는 거는 아버지의